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가운데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로 만든 고형 연료 SRF입니다. 이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형 연료인 SRF를 만드는 광주의 폐기물 처리 시설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6년 완공된 뒤 1년 남짓 운영했을 뿐 계속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광주의 쓰레기로 고형 연료를 만드는 이 시설의 손해를 누가 메우느냐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 보전 대상에 이 시설을 포함시키려 하자 나주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난방공사가 아닌 광주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고형 연료로 발전소를 돌릴 계획이 없었던 만큼 손해에 대한 책임도 없다며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터놓고 사전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협약도 하고 필요하면 광주시에서 나주시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 수 있겠어요? 광주시는 일단 손실보전 문제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법인과 한국난방공사 간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며 한 발 비껴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주에 고형 연료를 쓰기로 한 지역난방공사에 발전소 건립 허가를 내준 것은 나주시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2014년도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나주시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허가를 내지 않았다면 나주의 열병합발전소가 건립이 안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무산돼 생긴 손실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전소 가동을 할지 말지를 놓고 다툼이 이어지는 사이 손실 보전 논란으로 자치단체끼리 감정 싸움까지 벌이면서 벽에 부딪힌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더 꼬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